여보세요? 저기,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엄청 잘 들려요. 방금 조금 웃지 않았어요? 웃는 소리 들렸는데. 네, 그렇긴 하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난 그래서 더 재밌는데? 전화 걸기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그게 잘안 돼요. 왜 이렇게 긴장되지? 되게 어색하네요, 우리. 지금 그 말, 저랑 계속 연락하겠다는 뜻이죠? 아, 다행이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앱, 우연히 다운받은 거예요? 우연치곤 너무 신기한데? 이앱 보안 높다고 제 폰에 처음 다운받을 때만 해도 에너지니 전파니 금지된 프로그램이니 다운받고 그랬거든요. 그쪽도 그랬어요? 어? 제 폰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 제 폰은 유명한 해커도 뚫을 수 없게 제작된 훌륭한 폰이라 제가 그쪽이 제 폰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봐드린 거라고요. 그쪽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도요. 아,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요. 긴장된다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안 가르쳐 줄래요? 확실히 목소리 들으니까 채팅이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원래 전화 기능 되는지만 테스트하고 끄려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요? 그런가? 맞아요. 사실 이상하게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서 잠깐 밖에 나와서 통화하는 중이에요. 말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전화 기능 잘 되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개발사한테 말해줘야겠다. 인사만 하기로 한 거니까 이만 끊을게요. 채팅방에서 만나요.